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오늘은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책은 어떤 책인가 궁금하셨죠? 자, 오늘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책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대단히 짧고 충분히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책이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시는 분, 독서는 이세훈이다. 세훈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패널들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능 일주일 연기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특별방송을 한번 생각했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방송을 해서 학생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방송을 좀 접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어떠한 패널분들 이렇게 지금 되게 많이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장인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책이 EJ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전문가이신 이세훈 선생님께서 반드시 이 출판사 책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러시면서 이야기를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은 아마 법무출판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짧은 책들을 이제 보시는데 부끄럽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EJ북스의 이 책은 사실은 이제 그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주석도 많이 달려 있고 막 그런데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와 이 소크라테스 변명에 대한 어떠한 이 전문가적 시각에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책은 이제 사실 EJ북스에서 나오는 이 시리즈예요. 플라톤 전집을 내겠다 해서 이제 정화막당이라는 그러니까 신진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 여기서 이 그리스어 원전 번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책을 내고 있는데 지금 플라톤의 번역 작품이 일본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종류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되게 여러 종류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플라톤 전집도 번역 안 됐고 아리스토텔레스 전집도 아직 전혀 뭐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태고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이 정화막당에서 이걸 전집을 번역을 하면서 이 전집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5편 정도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님이신 박종현 교수님이 또 번역을 내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어나 라틴어 쪽에서는 번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천병희 선생님이 또 번역을 내시고 계신 게 있는데 그 와중에 주석의 충실도나 아니면 이제 번역의 정확성을 따졌을 때도 정화막당본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권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번역본 중에 하나예요. 법무출판사 어떻게 되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법무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 예. 법무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보통 중역판인데 되게 잘 돼 있어요. 번역의 질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특히나 일본어 중역을 한 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책들을 읽는 게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좋은 책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EJ북스의 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그래도 이런 연구자들이 어쨌든 계속 번역할 환경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학계도 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항상 추천할 때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이 있는 거네요. 아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예. 강철웅 교수님이신데 예. 지금 강 선배세요? 아니면 아니 강릉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예예 예. 제가 이제 히라보를 처음 배웠던 선생님이에요. 아 가르침을 사사 받으셨던 예, 분이시군요. 저 처음으로 히라보를 배웠던 선생님인데 뭐 국내에서 박사를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이 번역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우리 이세훈 선생님 말씀을 종합하면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해서 우리가 EJ북스의 책을
그 추천해 주신 이유가 원전의 번역, 다시 말해서 플라톤이 썼던 그리스어를 가지고 직역을 한 국내 유일한 책이다. 다른 출판사의 책들은 참고는 했겠지만 그 원전에 대한 어떠한 출판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좀 중역, 다시 말해서 영어나 일본어판을 베이스를 깔고 번역을 했다면 이 책은 철저하게 그리스어에 대한 직접 번역을 통해서 책을 좀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 가는 정암학당이라고 하는 신진 연구원들이 이 책에 대한 어떠한 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적인 형태의 주석과 학자적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관련된 연구의 논문과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읽을 거라면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유일한 건 아니고 이제 박종인 선생님도 번역하신 게 있고 있기는 있어요. 한 개, 두 개 정도에. 아예 정정하겠습니다. 유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이 정도의 충실하다. 결과물을 내놓는 건 없죠. 일단 두꺼워요. 그죠. 사실 원래 얇아야 되는데 양만 보면 되게 적죠. 예,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마지막으로 좀 드리자면, 근데 전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요, 청취자분들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 뭐, 정암학당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작품 안내라는 게 나옵니다. 페이지 9페이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앞에 보면은, 페이지 43쪽까지가 쭉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떠한 안내문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안내문을 보면 책의 내용이 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청취자분들. 근데 이 책은 이 안내문을 보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내문은 학생들이 볼 때는 이 책을 만약에 이제 구입하셨다면 저는 이 안내문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내문을 건너뛰고요. 바로 소크라테스의 본문을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이 책에 대한 좀 바른 독서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 몇 번 좀 더 읽어보고 고민을 하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좀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앞에 안내문을 본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아니, 무슨 안내서가 보면, 말은 되게 멋있어요. 제가 이 안내문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정말 많은 생각이 어떤 공감을 하게 만들어요. 청취자분들 36쪽에 보면요, 이런 위대한 말이, 뭐 좀 멋진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월호에 대한 어떠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침몰한 세월호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잊혀진 세월호는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아테네를 바라보며 이전 세계의 찬란함을 추억했던, 그리고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되살려 어둠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고자 했다. 뭐 이런 어떤 문장들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전제가 없이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이 사람은 당연히 아시죠. 이분은 아시죠. 이분은 이것이 생활이니까 아시지만 이 문장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세계사적인 흐름과 당시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어떠한 흐름을 전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학생은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이것이 되고 있는 감동을 느끼기에는, 이 문장이 갖고 있는 감동을 느끼기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장은 되게 훌륭하신 문장이 많아요. 38쪽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맨 마지막에 진짜 멋있는 모습 말씀을 또 하세요. 이분이 변명이라는 거울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일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연 살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행복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묻는 것이 변명이라는 거울을 제대로 사용하는 일일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바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거울을 외면하며 그래도 우린 잘 살고 있어를 외치는 허위의식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위대함은 거기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좋으신 말씀도 역시 이해되어지는 과정에서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학생들에게 고전이 주는 것에 대한 접근성을 좀 상당히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분께서 제 이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식의 대중성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좀 1차적으로 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책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나름의 어떠한 가치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안내서는 좀 먼저 지나쳐졌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읽을 때에는 뭐 이런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서 뭐 말 그 글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듯이 이것 내용 되게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내서 내용 자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탁월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공 분야를 좀 서양 철학을 전공한다거나 이런 쪽에 관련을 좀 두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 책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안내서를 충분히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 돼서, 만약에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고자 하신다면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문 47쪽으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 청취자분들께 처음으로 저희 그 세훈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훈쌤 이제 좀 말씀해 드렸겠지만,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석사 하시고 박사과정까지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그리스어에 대한 어떠한 독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러한 어떤 책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미 번역도 하나 이미 하셨고 또 하나 하고 계시죠, 민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책 번역하시죠? 그 민음사에서 나올 책이? 빨리 이런 데서 얘기하고 그러셔야 돼요. 민음사에서 이제 나올 책은 세네카의 위안 편지예요. 편지글 세 개를 번역하고 있는데, 뭐 이제 계획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청취자분들 방송할 테니까 꼭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쌤,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번 그리스 철학, 그 서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철학 전공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수사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로마 수사학 전공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은 그냥 참고를 하는 수준. 청취자분 잘 모르시겠죠? 자, 어쨌든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적 소양으로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갖고 있는 서양 철학에서의 어떠한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 하나만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플라톤의 작품 전체가 일단 뭐 어떤 철학자,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가 서양 철학이라는 건 전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의의 개념도 여기서 한 번쯤 등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에 대한 어떤 경건함 이런 개념들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재밌게 읽어 나가는 거는 사실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겹치는 게,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수사학 중에서 법정에서 다툼이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것에 그렇죠. 이제 그걸 전공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편인데, 지금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경우도 그런 법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꽤 이렇게 관심 있게 읽기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소크라테스 이 다음 줄거리죠. 크리톤이 이제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가 죽는 장면까지 나올 때까지도 이제 주로 제가 관심 있게 읽어나가는 부분인데,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경우는 논변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그 대화 안에서도 개념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이 논리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뭐 자기가 뭘 잘했다 혹은 자기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도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로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다른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대부분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하고 나면 다른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만 소크라테스가 쭉 연설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꽤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게 짧으니까 다들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명료하게 이해가 돼요. 예,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마 중학생들도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볼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독서가 조금 익숙한 학생들이라면은 아마 중학생들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고등학생들은 아마 3시간 무조건 안쪽에 이 원문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실상 뭐 모의법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이 책을 반드시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이 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나 아마 청취자분들이 직접 읽으셨을 때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사실상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였던 논리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아마 읽으면 읽을수록 아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마 뭉클한 감동을 조금씩 조금씩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번 읽을 때보단 두 번, 두번 읽을 때보다는 세 번, 세번 읽을 때보단 네번 정도 더 계속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한 인간이 보여주었던 어떠한 숭고한 학문에 대한 사랑과 가치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 되어지는 좀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쌤은 그 법무사로 보셨죠? 네. 손에 들고 있기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책이라니까요, 법무사 책들이. 예. 저도 사실은 이번 전에 법무사로 봤어요. 예. 사실 그책 소크라테스 변명은 다 법무사로 원래 보는 거 아니에요? 법무사 번역자가 최현 선생님으로 네, 되어 있죠. 맞습니다. 오래 번역하신 분이에요, 저분도. 예,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 다 철학서들 굉장히 많이 번역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런 류의 책은 사실은 이제 법무사 책이 많아서 대부분 다 처음에 법무사로 보게 보니까 되죠. 86년, 1986년에 하신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스테디셀러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 예, 대학 때 한번 보고 예, 저 졸업하고 보고 그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북스에서 읽었습니다. 네, 좀 부끄럽진 않습니다. 자, 인수쌤은 뭐이 책에 대한 느낌이나 학생들에게 이책 많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예전 어떤 초등학생한테 한번 느낌으로? 추천했다가 굉장히 참 조금 힘들 것왜 그래서 초등은 저는 좀 이거를 초등학교 아니죠? 때 읽었었던 것 아, 정말요?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아니었고 이렇게 약간 아동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긴 했는데. 80일간의 세계일주도요. 그 네. 아동용 하면서 방송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책이에요. 예. 근데 초등학생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이 이제 함의가 이제 숨겨져 있어서 네, 좋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많이 느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거에 논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저는 못 느꼈고요. 오히려 논리나 그런 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책을 읽을 때 저는 아, 이 사람 진짜 논리적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플라톤의 책을 읽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참 신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소크라테스 변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랑 그다음에 이제 젊었을 때 젊었어. 대학생 때 읽었을 때랑 최근에 이제 또 읽었을 때랑 계속해서 저는 느낀 건 아,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구나. 삶을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70년까지 살았으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저는 많이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삶 자체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는 그 원래 이제 제가 요즘에 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예, 항상 느끼는 게 과연 내가 이 책을 읽었던가. 저는 청취자분들 독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나름 그 인생에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책도 많이 봤고 생각도 많이 한 사람이고 글도 많이 썼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도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데
이 팟캐스트 방송 안 했으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엔 책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내가 이 책을 읽었을까라는, 그 왜냐면 그 느끼는 각도가 되게 다른 시각을 좀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은 건지 아니면 아 그게 원래 예. 저 이탈로 칼비노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걸 내가 읽었다고 기억하는데 항상 새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한 소설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야 뭐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도 새벽에 항상 와서 한두 시간 다시 그걸 큰 소리로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분들도 그랬는데 제가 너무 반딧불 같은 걸 갖고 다리라고 생각했더라 좀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전혀 못 느꼈었어요. 이 책이 그렇게 명료한 논증의 대상을 분명히 부각하는 설득의 글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 너무 너무 멋지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어찌 보면은 한 편의 강의, 강연, 죽음을 앞두고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을 상대로 이건 어찌 보면 강연을 한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강연을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어떤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막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독일의 어떠한 그 혁명가라고 표현되어 지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도서시오. 네, 그렇죠. 네. 그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제 그 죽을 때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총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로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오늘 죽음을 받는 것은 나의 오늘의 이 죽음은 바로 총을 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그때만 그 엄청난 막 감동을 이제 막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뭐 용서, 진정한 의미의 어떠한 사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로자 룩셈부르크도 그리고 많은 서양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도 결국 그들의 커다란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 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죽음에 이르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담대한 어떠한 태도를 이제 표현하시게 되죠.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대상을 명료하게 해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한 죄목이 뭔데? 그쵸? 죽음에 이르게 한 죄목이 뭔데? 그 죄목에 대한 나의 반론은 이러저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쭉쭉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증을 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는 원래 아니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신성모독은 아니야. 신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생각해봐라. 신을 믿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신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니? 그러면서 청년의 선동안도 얘기하는데 니네는 돈을 받지만 난 돈 받은 적이 없어 이러면서 충분히 막 설명을 막 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은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그래서 죽은 거죠. 돈을 받은 돈을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예, 돈을 왜 안 받아 이러면서 이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 막 비판을 하죠. 얼마를 받았다고 얘기하든 그러니까 액수까지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실명 거론하면서 그 사람은 뭐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나 돈도 안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논증과 어떠한 주장이 갖고 있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표현되어지는 어떠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색다른 시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 책을 되게 비아냥되는 듯한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가 죽음도 불사하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무기 가볍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건 제가 가벼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책에 대해서 그 다르게 소개하는 분들 너무나 가볍게 이 책을 좀 소개해서 선입견을 좀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이 기회에 소크라테스는 결코 가볍게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이 소크라테스 변명의 핵심적 표현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좀 좀 이 기회를 통해서도 좀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떠한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 세훈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생각난다, 생각 안 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보시면서, 이걸 가지고 쭉 한번, 훑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듣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저도 이게, 저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 작품을 대학원에서 처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직 본 적도 없어요. 철학과 다니면서도. 원래 고대 철학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현대 철학 쪽 책들만 보통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고대 철학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대학원에서 어쩔 수 없이 독해 연습을 하느라고. 그래요? 이걸 그때 그리스어로 읽었다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네, 저는 이거 독해 연습을 했다. 네, 그리스어로 읽었어요. 그리스어로 읽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제목이 지금 아폴로기아 소크라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변론이죠, 변론. 그러니까 거기서 법정에서 상대편이 나를 고발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변론인데, 이제 워낙에 변명이라는 말이 많이 퍼져 있어서 이것까지는 바꾸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아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네. 저 이거 굉장히 이번에 읽으면서 불만스러웠어요. 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해야 돼요. 완벽한 책. 변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저는 변명이 더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 변명은 근거가 없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 체계 속에서.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 무죄인지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는 전제가 학생들에게 좀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철저하게 이 책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무죄를 최선을 다해서 입증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변명이라고 좀 읽기보다는, 우리라도 좀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예. 근데 뭐 일단 변명이라는 제목이 워낙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의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이 법정에 선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죄를, 그러니까 벌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어야 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그런 설득력이라는 걸 갖출 필요도 없고, 나는 정말 진실과 진리에만 의거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시에 있었던 어떤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사학 전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싸움이 수사학과 철학의 싸움이에요. 수사학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학문이고,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란 말이죠. 근데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은 진리를 탐구하면 되는 걸 수사학자들은 자꾸 꾸며가지고 진리 아닌 걸 진리처럼 이야기한다 라는 거였고,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했던 이유도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이야기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자들이 공격했던 바가 여기 책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돈을 안 받죠. 근데 나머지의 이 소크라테스나 그 당시에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수사학자들은 다 돈을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요. 그 돈을 왜 받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법을 배워요. 말하는 법을 왜 배우냐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처한 상황 같을 때 자기를 고난경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돈들을 쏟아붓는단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만 전달하면 되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이 그런 이유에서 서양 철학 자체의 전통을 쭉 끌어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생각들이 좀 있어요. 플라톤이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런 생각들도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설득할까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의 쟁점을 놓고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올바름과 이익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간에 항상 쟁점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미 이때 그게 완성돼 있죠. 어떤 것을 쟁점으로 둘 것이냐라는 식의 이론들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다만 여기서 그걸 수사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철학적으로 올바름이라는 건 어떤 거다라고 정의해 뭐 올바른 행동들은 어떤 거다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던져버리고 그래서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변론보다는 변명이 저는 더 맞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뭔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뭐 이제 구실을 핑계처럼 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명자가 밝을 명자고 옳고 그름 분명함에 대해서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이야기하는 정의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어휘 속엔 들어있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크라테스가 물론 논리적인 부분이 있죠. 사람 자체가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삶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정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지금 아테네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측면이 저는 더 많다라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변론은 그러니까 너네처럼 논리적으로 소피스트들도 그 논리적인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의적인 논리도 많았겠지만 말장난에 가까운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어쨌든 그런 너네처럼 어떤 논리로서 내가 다루다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더 밝혀주고 보여주겠다라는 측면이 전 좀 읽으면서 많이 느껴져서 변명이라는 이 책의 제목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사실은 자기한테 불리해 보일 것 같은 얘기들도 서슴없이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불리해 보이는 것을 던지는 것은 사실 수사학 쪽에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방식은 정말 딱 하나예요. 로고스를 따라가는 것, 논리를 따라가는 것 하나예요. 근데 수사학은 로고스에다가 에토스와 파토스라는 걸 집어넣어 적절히 버무려서 사람들이 내 편을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소크라테스 처음에 나와서 처음 연설에서 뭐라고 나 무죄고 나 상 받아야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감을 사죠. 반감을 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까웠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역시 논리적으로 마지막으로 나타난 귀결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상 받아야 되는 이유가 명백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막 뻐기려고 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이 나니까 나 상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분명히 논리라는 것이 주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이 내 대화 안에서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과정들을 좀 많이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렸을 때에는 저는 사실은 플라톤을 안 좋아했던 게 스승 소크라테스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임종시 없었잖아요, 아프다고. 그것도 사실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네, 만약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게 사실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이 배신자를 봤나 이러면서 아니 수습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뭐 이러면서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제가 막 되게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죠. 사실 소크라테스가 기소를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플란토 쪽의 어떠한 참주 정치와 민주 정치파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 정치가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 중에 잠시 민주 정치가 훼손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참주 정치. 근데 이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참주 정치 하에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학살을 당했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수천 명의 어떤 무고한 어떤 민중들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그 광주의 전략적인 어떠한 투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네트워크로 따지잖아요. 네트워크로 따지면요. 80만 명이나 100만 명의 도시에서 한 2천 명 정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네트워크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든 그러한 피해 학살에 관련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아픔이고 역사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아테네에서도 그때 당시 뭐 기록에 대한 어떠한 뭐 정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약 1,500명 정도의
아테네 시민이 참주정치 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얘네가 시민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아테네 하면은 뭐 수백만 명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정규적인 시민의 숫자가 약 한 5만에서 10만 정도, 전성기 때 10만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노예가 좀 있고, 물론 여긴 여자도 좀 빠지고 해가지고, 건강한 어떤 성인 남성들만 따져서 10만 명이라고 얘기하면, 노예의 숫자를 약 한 4배 정도 보고, 여성의 숫자를 또 그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약 도시 규모에 있어서 약 한, 거대 규모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뭐 한 50만? 뭐 이렇게 80만? 요 정도의 어떤 소규모적인 거대, 그러니까 노예까지 다 포함, 노동력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굴러다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 정도인 거고, 실제 시민은 10만을 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 중에서 1,500명이 죽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원한이 이 아테네 내에 응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참주 정치와 관련이 지어졌던 집안 중에 분명히 플라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 얼마나 플라톤이 싫었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플라톤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간혹가다 했거든요, 제가. 예, 그런데 스승의 죽음에 나와보지도 않고 임종도 안 지키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람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싫어했던 뭐 그런 어떤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뭐 대단히 뭐 새롭다. 학생들한테도 뭐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좀 명료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전에는 읽지 못했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굉장히 멋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아마 청취자분들이나 학생들도 많은 부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반복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61쪽에 보면은 내가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나는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도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바로 이 점에서는 조금은 더 지혜로운 것 같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이거 굉장히 인용 많이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그 자소서 특강 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아는 척 좀 하지 마. 이러면서 뭘 모른다고 좀 해봐. 야, 뭘 모른다고 해야지 네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알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소크라테스가 그걸 정말 극혐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치면. 저도 진짜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마지막 그 자기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도 나오잖아요. 내 애들이 만약에 아는 채 하면은 당신들이 지적해달라. 내가 당신들을 지적하듯이. 막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죠. 정말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는 채 하는 거. 그래서 서울대 자소서 2번을 또 얘기해주면서, 네가 뭘 모르고 궁금했던 것을 쓰라고 얘기하니까 뭘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출발점.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좀 인정을 해라. 그래야 뭐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니라는 거고. 보편적 진리에 대한 어떠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그 로고스를 찾아가고자 하는 강단을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이게 변론이 돼야 된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였냐면은 페이지 79쪽을 읽으면서 따라갈 수 없는 저희가 슬픕니다. 책이 달라서. 예, 달라요. 네. 페이지 79쪽에 이제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하면서 79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실이라는 건 잘 알아두세요. 또 나를 잡을 게 바로 이겁니다. 진짜 나를 잡게 된다면 말입니다. 네, 멜레토스도 아니토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기소했죠. 네, 고발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시기입니다. 그것들이 분명 다른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잡았고 또 내 생각에 앞으로도 계속 잡게 될 겁니다. 그 일이 내게서 멈추게 되지 않을까. 무서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에서 나는 이건 그 어떠한 형태의 표현보다도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 민주정치와 아테네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사랑을 갖고 있었던 책임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죽는지 알았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니들은 날 죽일 거다. 왜? 지금 나를 기소한 건 내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 내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방과 시기 때문이니까. 뭐 이렇게 대상을 명료하게 만들어내죠. 물론 이거를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그 사람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아, 정말 저는 이 대목에서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판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어떠한 생각, 그러니까 이 재판의 과정에서도 나는 옳음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 재판의 과정에서도 한 명의 지식인으로서 로고스를 추구해 가야 한다. 한 치의 어긋남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걸 추구하다가 설령 죽을지라도 우린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잘못 봤구나. 내가 옛날에 이 책을 잘못 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가 사실은 아, 요 비방과 시기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아, 죽을 거 알고 있었구나. 몰랐구나 내가. 내가 예전에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왜 이 대목을 몰랐지? 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피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죽음을 피하게 된다면 이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신들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죽으면 신들이 돌봐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고발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유인데 신을 믿는 사람인데 죽음을 피해 그럼 뭔가 이상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그냥 뭐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자신은 죽을 수밖에 재판에 처해지는 순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과연 피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결국 아, 좀 플라톤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플라톤은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는 피하지 않고 예, 죽음을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떠한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주장 그리고 그 논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장과 근거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는 무죄다? 왜 무죄냐라고 하는 이 근거를 끝없이 제기해가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법정이라든가 자신의 꿈이 뭐 판사 변호사 검사라고 주장을 했던 학생들 그리고 언론정보 쪽에서 뭐 관심 있다고 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이 책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 내가 이 책을 좀 짧으니까 두세 번 정도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느낌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본다면 커다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봐요. 모의법정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모의 유엔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는 하나의 맞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끝없이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97쪽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명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것도 간청을 해서 죄를 벗는 것도 정의롭지 않으며 오히려 가르치며 설득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재판관은 정의를 사적 이해관계로 재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니까요. 또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서약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서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서약 깨는 버릇을 드려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런 버릇이 들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한마디 얘기해서 보통 그 전에 아테네에서는 안 죽으려고 딸이 나와서 막 눈물로 간청하고 아들이 나와서 눈물로 간청하고 친구가 나와서 뭐 눈물로 간청하고 재판관님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시종일관 안 그랬거든요. 내가 왜 무죄인지를 당당히 설명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재판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법에 따라 서약을 했잖아. 법에 따라 서약을 했는데 너는 그럼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지 왜 눈물에 의해서 호소를 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마지막까지 이제 이런 어떠한 표현들을 하게 되거든요. 아 정말 이러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도 아테네에서 그 물에 빠진 그 병사를 구하지 않은 장군들을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을 내려가지고 집행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단지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송이 되어 와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크라테스가 나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법하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참주정치의 흐름 속에서 당시 아테네에선 상당 부분 아테네 시민들에 대한 어찌 본다면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없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어떠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음에 대한 그리고 근거에 대한 가장 맞는 말을 하는 거에서 뭐 수사학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야말로 죽기 위해서 뛰어드는 나 죽여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그 막 승질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만약에 로고스적인 하나의 요소만 놓고 본다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나름의 근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대학에서는 이 책 많이 보나? 이 책에 대한 공부를 하나요? 철학과에서는? 세훈쌤? 철학과에서는 이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플라톤의 저작을 본다고 치면 보통 책 수업에서 다룬 책들이 뭐 향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같은 책들을 그냥 다루지.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이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런 핵심적인 플라톤의 사상을 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철학과 쪽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과 관련된 혹은 제도와 관련된 그런 식의 학과들은 쪽에서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오히려 사회학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과 사회라는 주제를 놓고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연설이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 연설은 이제 유무죄 판결하기 전에 내가 무죄다라고 판결한 내용, 그 연설한 내용이고 두 번째 연설은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 형량을 결정하는 연설이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이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서양의 법정 모습이 그대로 지금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소크라테스가 처음에는 나 상 받아야 돼. 내가 나한테 지금 무슨 벌을 준다 그래. 내가 상을 받아야지. 라는 논리적인 귀결에 다다랐는데 두 번째 연설이 끝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벌금형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1문화를 제한했다가 그 다음에 30문화로 이제 늘려서 내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30문화로 올려서 제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죽어도 괜찮다는 놈이 왜 갑자기 저기서 저렇게 형량을 저렇게 결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돈을 제한 형량을 제한하는 부분이 자기가 가능하면 자기가 했던 행동대로라면 상을 받아야 돼. 근데 일단 유죄로 판결이 됐잖아요. 절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로 판결됐으면 그 안에서 행동하겠다.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하진 않고 다만 그 과정에 가장 적은 벌금을 내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친구들이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야, 내가 도와줄게 해서 그럼 도와준다고 하니까 뭐 한 30문화 줄게. 이렇게 된 거지. 이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차를 지키기 위한 어떤 과정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보면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1심은 왜 그 미국 법원 같은 미국 재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유죄냐 무죄냐 해서 뭐 guilty, not guilty 뭐 이러면서 뭐 왁 해가지고서는 막 그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일단은 1부에서는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소크라테스 변명의 대부분의 그 책의 분량은 자신이 왜 무죄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유죄와 무죄가 판결이 나서 이제 무죄면 이제 집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무죄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무죄를 판결하게 되면 이제 고발한 사람이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유죄 판결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형량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때려야 된다. 뭐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두 번째 그 피고인은 내가 유죄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사형 말고 추방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떠한 형량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추방이면 추방, 사형이면 사형.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최후 변론을 하는 겁니다. 최후 변론은 이제 나를 사형 판결 내린 사람한테 최후 변론을 하고 나를 추방을 해준 그 재판관들에게 또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총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블록이 네 블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왜 무죄인지, 그 다음에 이제 유죄 판결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유죄가 나온 다음에 이제 형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쪽이 사형 판결을 이야기해서 해서 아마 뭐 220에서 280으로 나오죠. 그때 당시 이제 재판관 500인이 추첨으로 이제 뽑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면 추첨으로 이제 아테네 시민 중에 500명을 뽑았고 그 500명이 모두가 다 이제 판사의 역할을 하는데 예, 220에서 280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쪽에선 당연히 사형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저쪽에 사형이야? 그럼 나는 상을 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공식적으로 예, 거대한 국가기관 앞에서 나 밥을 무료 식사를 좀 한번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상을 달라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뭐 내 친구 클리톤과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30문화라고 얘기하죠. 30문화. 그러니까 아마 당시 아마 소크라테스의 전 재산이 한 뭐 5문화, 50문화? 예, 전 재산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보통 한 50문화. 그러니까 그 뭐 좀 액수가 사실 뭐 작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굉장히 이제 친구들이 좀 다급한 나머지 30문화의 어떠한 벌금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우스운 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무죄 판결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넘어가요, 저쪽으로. 그래갖고 사형이 더 많아져요. 형량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처음에 그 표현들, 나는 상을 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요 과정에서, 아테네 법질서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했다라는 괘씸죄가 여기서 걸리지 않았는가. 뭐, 일단은 좀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법질서에 대한 어떤 재판정에 대한 존중이다 이렇게 세훈 쌤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상을 줘야 된다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난 돈이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내 친구들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30문화의 벌금형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을 끝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사형으로 건너갔죠. 자, 뭐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 갖고 있는 소소한 즐거움인 것 같아요. 생각의 꺼리들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책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즐거우신가요, 세훈 쌤? 저는 이제 플라톤의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읽는데 물론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진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 비슷한 것만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책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 책도 그런 이제 류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나가는 재미는 분명히 있어요. 읽어나가는 재미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용하는 어휘들을 어떻게 정의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측면들도 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과 혹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이런 식의 변론과 혹시 반대되는 변론을 했다면, 그러니까 어떤 식의 것들이 더 추가됐을까, 이런 것들도 저는 한 번쯤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해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철학과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소크라테스 변명 읽고 나서, 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크리톤으로 넘어가서 크리톤 한번 읽어보시면 크리톤에서는 또 법에 관한 아주 정교한 논리가 또 전개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더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크리톤까지 넘어가 궁금하니까 크리톤까지 읽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당일 원래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일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 사형 집행이 연기되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그 과정에 대한 또 이야기가 크리톤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니까. 소크라테스 변명 읽고 좀 클리톤 읽고 이게
예, 얼마 안 걸리고 도서 목록 쓸 때는 두 권 쓸 수 있으니까. 네, 그 돈 예. 진짜 조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예, 정치학원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고전 서양 고전 철학을 두 권이나 읽는 그런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연결되면 한 네 개까지 읽을 수 있죠. 예, 아 그렇죠. 반복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아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쭉쭉쭉 이제 주석을 안 읽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아까 왜 변명이냐 변론이냐 같다는 관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강철웅 교수님께서 예, 116쪽과 117쪽에 거의 두 페이지에 걸쳐서 왜 변명인지를 뭐 말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신다면은 아, 좋은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어의 번역은 변론이 맞지만 그러나 이거는 수사학과 논리학의 싸움인데 수사학자들은 변론을 하는 거지만 논리학자들은 변론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변명의 뉘앙스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고칠 필요는 뭐 있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적 논법을 전개하세요. 네, 그래서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 네, 좀 그런 건 안 읽었습니다. 네, 뭐 이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펼치니까 요 뒤에까지 좀 읽어보시면 아, 우리가 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신 미래를 보셨나? 생각하면서 예, 얘기가 이제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깨알 같은 재미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제 책이 두꺼워서 뭐 이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되지? 근데 막 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겁신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이 진짜 그 책이 아닌가. 아, 그 요즘에 축약본이었나? 요즘 맨날 제가 그 아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충격 이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이 책을 내가 잘못 읽었나 이러면서 봤어요. 했더니 그런 건 아닌데 보면 여기 그 아테네 그림도 나와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 배치도 이런 것도 나오거든. 요거 진짜 재밌어요. 그런 거 진짜 재밌고 아 특히나 뭐 아테네 재현도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요게 아, 상당히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였다고 생각해서 아. 정화막당이라는 데가 되게 노력하는 예, 그런 어떤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되게 새로웠거든요. 이 책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하는 것들 중에서 아, 우리 학생들도 처음에는 글을 본문을 읽히세요. 어머님들 처음에는 무조건 본문을 읽히세요. 특히 이 안내서 이거 보지 마시고 예, 본문을 막 읽히세요. 그리고 몇 번 읽다 보면 궁금해져요. 궁금해지면 해당된 내용의 주석을 보게 되고 또 읽다 보면 해당된 내용의 안내문도 읽게 되고 좀 이런 어떠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 강철웅 교수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네, 책의 편집과 배치를 할 때 안내를 뒤로 빼세요. 뒤로 빼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간절히 드려봐요. 아니 이거는 이제 강철웅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문제는 아니고 정화막당 네. 안에서 이거 그러니까 집단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번역을 네. 딱 할 때 한 열대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한 권을 놓고 다 번역을 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 작품 안내를 뒤로 빼달라. 왜냐면 이게 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애들은 이 책을 이걸 앞을 누구나 책을 사면 처음으로 읽지 그 중간부터 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읽다 보면 아 역시 서양 철학은 내가 읽어야 될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본문을 먼저 좀 읽히시고 그다음에 뒤에 어차피 이걸 설명하신 건데 뒤로 가시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좀 제안 말씀을 드려보게 됩니다. 아 뭐 저희가 또 오늘 예, 이렇게 말들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예, 옆에 지금 저희를 이 통제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몇 분인지 저에게 안 알려주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구조 구형 막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피로를 팟캐스트 독서 방송으로 푸신다는 우리 세훈 쌤과 점점 거기에 중독되어 가는 제가 역시 예, 청취자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거 독서 방송은요 힐링 됩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도 참 그런 즐거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 독서 방송 만약에 하고 싶으시거나 입시 방송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 같이 한번 방송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 이제 수능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역사 그거 해주시겠다는 분이 또 일주일 연기가 되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야심차게 또 준비하고 있는 이 역사 방송도 되게 아마 기대가 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 좀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세훈 쌤. 저는 이제 책 마무리는 뭐 그렇고요. 제가 네. 이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릴. 아 예 광고 하시죠.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정아막당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한 군데밖에 없는 그리스 로마 문헌 번역 집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아막당을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면 홈페이지 뜨거든요. 거기서 후원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후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학생들도 그렇고 방학 중이나 뭐 그리스어 같은 거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방학 중에 초급 과정들은 개설이 됩니다. 초급 과정들이 무료로 개설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 이렇게 찾아보셔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정아막당 지금은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대학로 쪽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어디로 옮겼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또 오픈 강좌들도 꽤 많이 열려요. 그런 데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쭉 뭐 후원 회원 뭐 이렇게 단체에 대한 내용들 뭐 쭉 있으니까 예, 뭐 참고해 주시고요. 청취자 분들께서는 뭐 광고가 아니라 그냥 뭐 기왕이면 뭐 이 책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죠. 뭐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예, 다시 한 권 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인스 쌤 예, 네. 또 간만에 나와주셨는데 예, 또 마지막 또 이 시간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냐 뭐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 근데 그거는 좀 얘기를 못한 게 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뭘 말하고 싶었느냐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좋았던 게 더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소크라테스 삶 자체가 또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거를 못 다룬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뭐 내용적인 부분을 읽으시면 또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쯤은 또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예, 뭐 고민을 했어요.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또 그렇게 또 흘러가게 되면 예, 또 저희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주실 분들이 많으니까 예, 저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했던 거. 원래는 좀 1, 2부로 나눠볼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예, 너무 얇은 책을 갖고 1, 2부로 나누면 얇은 책이라고 하기에는 예, 아, 물론 그렇죠. 뭐 공산당 선언이 얇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기고 그렇죠. 예, 제국지론이 얇지만 자본론과 필적되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지만 아, 그래도 이제 예, 그럼 2부는 계획이 2부 계획은 나중에 한번 본지에 아마 그 뭐 키케로랑 연결할 수 있는 그 세네카랑 연결할 수 있나요 이 책을? 키케로는 아니게요. 저 키케로는 가능합니다. 키케로는 가능하죠. 네. 그러면 나중에 키케로 얘기를 하면서 예, 키케로의 의무론을 우리가 어차피 키케로의 의무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위해서 독서 방송 일단 메인 타이틀로 걸고 있기 때문에 아 키케로 의무론은 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예,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의 어떤 삶,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루는 거를 예, 또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의 피로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진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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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